안녕하십니까. 광주연주교회 박영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립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되느냐, 이번 대선에서 결정나는 상황이란 것은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야권 대선 후보가 등록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권 한 분에 야권이 이렇게 10명 이상 분열되면 표가 분산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때와 달리 이번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로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되면 야권 이기고 분열되면 진다는 것은 명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야권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많이 생각하고 당원들과 협의해서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목사로서 생각하다가 하나의 기도하면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지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애국자고 나라 사랑하고 정치인 소신과 견해가 다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한 결정했겠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너무 이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공산주의 된다는 심각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공산주의가 되겠는가, 그러지 않을 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합니다. 한 3년 전에 국정원장, 법무장관 지낸 김순기 장로님과 김문수 도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다 됐습니다. 90% 이상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현 정권에 참여했고, 정부를 요직했고, 그러면서, 물론 현 정권은 아니지만 현 정권에 참여했고, 요직을 하면서, 그 중책을 국정원장, 법무장관, 도지사 이런 분들이 그런 말할 때 저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3년 전 후로 그 후로 지금 5년째 돼가지고 온 국정은 완전히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헌법 질서는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다 무너지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 사회주의에 들어온 상황이란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한밤중에 깐난 아이가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을 때 깐난 아이가 강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깐난 아이는 강도 안 무서워해요. 웃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 이 국민들이요. 뭐? 공산화돼? 그렇게 쉽게 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월남의 폐망에서 공산화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다 죽임당하고. 그 당시 베트콩들이 우리나라 주사파들인데, 응? 적화되면 좋은 나라가 올줄 알았지만,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트피플이 100만 명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니까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여권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피눈물하는 그런 시대가 올것 같아서 내가 그걸 방작에서 호소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악독한 정권을 지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를, 북한을 넘기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굶어 죽는다는데, 왜, 이 나라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가면 지뢰밭이 제거되고,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고 얘기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탈북자 두 명이 다시 잡아서 눈 가리고 복종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한 예로 볼 때,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 추방하려면 법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들어온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적용받는 사람도 아닙니까? 재판도 없이 어떻게 추방을 시킵니까? 북한 돌려보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보낸다는 이 정부는 이것은 종북 세력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벌벌 떨고 다시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추방하려면 제3국으로 추방시켜야죠. 일일이 돼서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지금 여권 후보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그날 지금 여권 후보 이 사람 한 사람만 청와대를 불렀더라고요. 이재명 씨한 명만 불러갖고 약속했던가 봐요. 그 후에 이낙연 씨가 청와대 대통령 만나서 눈물바람을 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전남도지사 지낸 이낙연 씨, 국무총리 지낸 이낙연 씨가 대권 후보 나왔단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 이재명 씨가 정말 누구에 홀리고 속아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권으로 나와 있다는 건데 김문수 지사가 여기 보니까 디지털 타임스에 보니까 2021년 7월 6일 날 이재명 씨는 미군의 점령군이라고 이런 가운데서 발언한 내용이 지금 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군이 점령군입니까? 남침공을 막아주고 4만 명 이상 미군이 죽고 20만 명 이상 부상당한 미국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점령군입니까?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씨란 것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어떻게 미군 철수하겠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현재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밀어준 북한 해가지고 뉴데일리에 2020년 10월 7일 날 이재명과 경기 동부 연합 무슨 관계인가? 이번 국민의 대선 참여했던 장기표 씨 경남 김해읍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내용 무슨 얘기가 나오냐? 경기 동부 연합 가장 주사파의 핵심입니다. 거기 이재명 씨와 연관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기 동부 연합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군가 통진당 국회 이석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러면서 북한 이런 대장동 게이트로 챙겨 엄청난 돈 주사파 세력의 강화에도 쓰일 걸 추측할 수 있다. 이 장기표 훌륭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대선에 야권이 지게 되면 적화되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캠프의 조선 노동당 가입 인사가 경기 동변협 캠프 수상한 사람 실체 나와 있고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DJ 정부 시절에 장성민 국회의원입니다. 이분 얘기가 이낙연 지지파는 절대 이재명 지지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장성민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유는 두 개파 속성상 이낙연 지지파는 이재명 지지파와 정치적인 DNA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낙연 지지파들의 정치적인 DNA는 대체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있다. 가끔은 모순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민주당의 주류 정서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장성민 의원이 뭐라 한가? 이들은 자신들이 민주당 본체, 민주당 중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주체는 바로 자신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낙연 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지파들은 물질적, 형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에서 만난 이낙연 지지파는 이재명 지지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납득 불가하다.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파에 납득할 수가 없다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파라는 겁니다. 좌파가 아니고 주사파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김일성 사상에 물든 사람이란다면. 그래서 납득 불가, 이해 불가하시다 보겠다. 입에 거품 나올 정도로 비판하고 또 비판했다. 속이 안 풀린 모양이었다라며 마치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 민주당원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민정당을 비판한 것보다 독특한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지지파가 본 이재명 지지파는 주사파, 자유대에서 플러스 조폭파, 플러스 대중동 부패파, 플러스 성폭행파, 플러스 가정폭력파, 플러스 열린우리당 잔당파들로 얼룩진 잡탕이 전부였다고 이렇게 이낙연 대입 지자들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록을 보니 이게 디지털 타임스 2021년 10월 17일 날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문건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장성민이나 이런 분들 이뭐 가장 장기표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훌륭한 인사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재명 씨가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됐을까? 생각하세요. 현직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날도 어떻게 민주당 경선 그날, 이재명 씨 혼자 청와대 불러가고 약속해주고 밀어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중립을 지켜줘야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직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다 얘기하고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지에서 이재명 씨는 후계로 삼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대장동 사건 뭐 엄청난 비리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수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형수 욕하고 뭐 형님을 정신병 입원시켜갖고 죽게 만들고 그 외에 정신병 입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걸 거예요. 저는 정신병 입원을 형을 죽이고 뭐 형수 욕하고 대장동 사건 비리하고 이것만 가여도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더 플러스 중요한 것은 주사파는 공산당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뿌리째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버리기 때문에 형수, 형님, 뭐 대장군 사건도 그렇지만 그것은 실수고 넘어가고 탐욕이고 그랬겠지. 용납할 수 없지만 그것은 더 큰 문제가 공산화 시킬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 못하고 적과해야 된다면 탐식하고 가슴 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설 인물도 능력도 없지만 저는 목사로서 정말 기도하면서 가슴 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밤새 철화하시기도 응답할 때 좌파와 싸우면 죽는다. 민족운동해라. 민족운동이 뭡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올람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수지, 정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훌륭한 민족의 선각자들의 기독교 사상 정신을 무장해서 하나 되라는 민족운동 하고 싶은 마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라서 교회가 코로나로 방역당국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진 나온 것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독 교회만 10% 드려라 20% 드려라 그렇게 해서 교회 폐쇄시켜가지고 2년 만에 교회가 15,000개 이렇게 없을 정도로 수백만이 떨어질 정도로 이런 정부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 모든 것으로 보면 모든 상황 보면 야권이 이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분열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대통령 나올 때 심사숙고고 많은 걸 생각하셔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막대한 등록비를 대고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어떻겠습니까? 많은 저는 여기서 그 열 분들이 다시 내 말 듣고 다시 아 그렇구나 그래 내가 정치를 이 나라 좋게 해야지 하는 정치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에 공산화될까? 여기에 회의감을 갖기 때문에 그럴 일 없을 거야. 근데 모든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장성민 국회의원이나 장기표 이런 분이 그 민주당의 원로들이고 중직들이고 그 일꾼들이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 이재명 지지파하고는 전혀 DNA 컬러가 다르다고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인물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말 안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재명 지지파는 주사파만 있는가 플러스 조폭파 깡패파 두 번째 대장동 부패파 플러스 성폭행파 플러스 가정폭력파 플러스 열린 우리당 잔당파 얼룩진 잡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 호소할 때 좀 들어주세요. 저는 중요한 것이 거기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이 충동질에 나왔을 것이고 그에 거기에 따릅니까? 그 당에 된다고 하면서 그 당들 지금 대권 후보 야당 나온 사람들 유력 주자 외에는 제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에 나온 그 당원들 있어요. 그 당원들 정신 차려주세요.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등록비에다가 많은 비용이 들었단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집이라도 팔아서 갖고 와서 갖다 주고 싶다. 제가 오늘 2시에 그런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에 제가 이렇게 호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 여론이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굶어 죽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이 나라 바치겠다는 것입니까? 2,500만이 그에 대한 감옥이에요. 그러면서 도저히 회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은 그냥만은 자기 형도 죽이고 원로도 존나고 죽여버리고 그런 독재도 아니고 무서운 이 정권에 그런데 왜 지금 주사파 따른가? 민주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아 민주당에 아니구나. 주사파하고 민주당 전혀 다릅니다. 김일성 사상에서 지배받은 그 사람들이 이인영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거기에 이재명 씨도 똑같이 더 앞장서서 인성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말도 아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이겨야 돼? 민주당이 이긴다고요? 민주당이 아니라니까요. 민주당이 훌륭한 이 장성민,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호소했을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로서. 그러나, 그래도, 감각은 있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전라도에서 꽁꽁 하나 돼갖고 이 정권을 바치고 있을까? 저는 내 분석으로는 김대중 씨에 대한 우상화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돌아가신 분뭐 비평 없지 않지만 그분이 똑똑하고 대단한 정치적인 알아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잘못했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도청은 전라남 중심 광주에 있어야 된거 아닙니까? 근데 치사하게 저 목포 무안 자기 고향으로 옮긴 그 과정도 김영삼 정부 때 예산통과 발목 잡아가지고 평민단 당수가 이천에 흥정해가지고 도청을 뺏어다 옮겨요. 도청에 그것만 우리 성도님이 정말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도청이 전남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한쪽 구석에 있어갖고 온 군에서 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가 어떻게 왔냐고요? 그분이 노동3법 김영삼 대통령이 개정을 나갈 때 그걸 반대고 발목 잡고 데모하고 그래서 결국 노사분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오고 IMF 해결도 500억 달러 해결한 것이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은행들 다 주식 팔아갖고 그렇게 하게끔. 그리고 또 이해창 씨 얘기로는 저 북한 저 원자폭탄은 김대중 씨가 돈 갖다 줘서 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 김대중 씨가 만든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원들이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호소합니다. 주사파를 한다면, 아, 월남을 봤을 때 우리는 적화되면 죽겠구나. 여기서 제발 돌아서셔서, 당에 소속하지 말고, 자유당으로, 어느 야당, 여당이 아니고, 민족이 살아야 할그 길을 택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도 이번 선거는 절대로 야권 분열하지 않도록 협조하지만, 여당, 후보가 다시 바꿔져서
이낙연 씨로만 된다면 저는 여기까지 나서고 싶지 않아요. 민주당이 나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사파가 문제고 이 나라 적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호소도 들으시고 깨달았고 다 일어난다면 아, 아니구나. 그러면 한 10명 그대로 정말 사표 내면 되고 그냥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 주면 되고 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사파 이 정권이 되고 있고 이대로 공산화되기 때문에 공산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산화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법이나 모든 것이 다 공산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인을 죽게 되고요. 지금 수천 개 법률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니, 3년 전에도 이미 공산화가 됐다고 얘기한 김순기, 김문수, 이런 분들의 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 선거 기간에 호소합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일어나시고 또 우리 유튜브들이 이걸 꼭 알려주세요. 정말로 훌륭한 유튜브들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론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이 기사를 좀 써주세요. 호소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호소하고 저는 여기서 엄숙히 제안합니다. 야권 통합을 위한 국민연합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누군가 모여야 됩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낮에 그랬어요. 100명만 모여봐고 10명씩 각각 집으로 가라. 가서 물고 사정이라.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다 죽는다. 저는 여기까지 호소합니다. 저는 이 호소로 끝나지 않고 제가 몸을 띄고 그리고 10명 다 만나러 다닐 것입니다. 제가 만날 때 제발 만나주시고. 그래서 같이 껴안고, 이 나라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힘쓰고, 다 대선 주자들, 뭔가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하나 된 것이 사랑입니다. 이 호소를 다 들으시고, 후보들이 다 사퇴하고, 하나로 뭉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역사에 빛나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복된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